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레디 몽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드디어 저희가 한 몇 개월이죠? 한 두 달 정도 기다렸죠. 네, 두 달, 네, 두 달 정도 기다려서. 두 달까지 한 6주 시작한 것 같아요. 6주 정도. 6주 정도. 기다려서 이렇게 드디어 이제 커스텀, 윌슨 커스텀 라켓을 이렇게 받았는데, 레드 몽키 라켓과, 데디 몽키 라켓이 드디어, 예, 배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돼서 왔는지 리뷰를 위해서, 예, 가면 앞에 섰는데요. 처음에 오면 이렇게 우리 데디 몽키 님과 저랑 똑같이 이런 좀 고퀄리티 박스에, 네, 예,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 이런 박스에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그 데디몽키님은 벌써 라켓 그 단색 그 빨리 줄면서 한번 쳐본다고 지우를 벌써 다 해버렸어요. 리뷰 하기 전에. 저는 아직 리뷰 때문에 안 했는데, 왜냐면 또 줄을 메고 그립을 매 있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예, 맞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할까요? 주문서죠. 네, 예, 이렇게 주문할 때 스펙. 맞아요. 예, 스펙서를 한번, 예, 확인하는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뜯어지는, 이게 뭔가요? 이거 라켓 라켓 가방? 가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윌슨, 네, 이렇게 윌슨 커스텀이라고 해서, 네, 예, 라켓 가방에 가는 여기 뒤에 보면 레드 몽키, 맞네요. 예, 레드 몽키라고 제가 명찰이죠, 명찰. 라켓에 그, 네, 이름 넣었던 그게 이렇게 좀 고퀄리티 있게, 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대부분 라켓 가방에, 네, 가면 되겠네, 뭐,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또 그 1단 가방인데, 이걸 무슨 가방이라고 하죠? 세무. 세무 가방인데? 세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좀 또 일단 이제, 네, 1단 가방이죠. 윌슨, 윌슨 커스텀, 커스텀 윌슨이라고 해서 제가 블레이드를 했으니까 이런 가방에, 대리몽키 이제 꺼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가방에 또 개인 가방이 또 있고요. 이렇게 뜯으면은 이런 비닐에 쌓여서 이렇게 딱 날아옵니다. 블레이드. 네. 그 제가 직접 커스텀하는 라켓이랑 거의 똑같죠. 예. 네. 이렇게 레드에 흰색 들어가 있는 이런 건데요. 데디몽키님은 저는 이 3시와 9시 데칼이, 네, 흰색이고, 저는 이제 3시와 9시 데칼은 똑같은, 예, 레드인데 이제 무광과 유광으로 해서 조금 색깔 차이. 예, 색깔 차이. 여기 요거를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 같은 색상인데,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무광과 유광의 차이. 여러분들, 예, 근데 이거 좀 아셔야 될까요? 약간 이게 지금 그 여러분들 웹에서 그 하실 때랑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게 3시 9시랑 이 데칼을 자체를 똑같은 색으로 했지만 다른 데는 그 무광으로 했고 여기는 유광으로 했더니 3시 9시를 무광으로 했더니 약간 색깔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건 색깔이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저 색깔이 약간 다른 느낌이 나죠. 여기는 지금 무광이고 여기는 유광이라서 약간 색깔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죠? 안 그래도 제가 한번 그걸 물어봤었어야 돼요. 이거 똑같은 색으로 한 상태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무광이고 이것도 무광을 한 상태면 예전에 우리 그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벨벳을 했었나요? 무광 벨벳으로 했나요? 벨벳을 이거하고 느낌 똑같잖아요. 다른데? 느낌 다른나요? 색상 차이가 조금 약간 이게, 네, 그래서 그런가? 그 무광 주문서 있어요. 네온레드 벨벳이네요, 그죠? 아, 벨벳이구나. 네, 벨벳 무광? 색깔입니다, 이게. 아, 이게 그냥 같은 네온레드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광이고 그냥 무광했어요? 네, 그냥 무광이고 이게
색깔이 약간 색상이 약간 달라요. 저는 좀 더 누리... 약간 주황색 오늘도 낮에 이걸 써봤는데 약간 주황색 느낌이 난다 그러고 여기는 좀 진한 레드 여기는 레드. 좀 연한 레드 같은 느낌이죠.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세 개가 좀 다른 느낌이 네. 그렇죠. 그렇죠? 다르죠. 아 보면 좀 짙어요. 벨벳이 그죠? 이것도 같은 유광인데도 색깔이 좀 느낌이 다르네요. 같은 레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레드고요. 이건 네온 레드예요. 네온 레드. 네, 좀 약간 밝은 레드죠. 아, 네. 그 대령님 또 네온 레드로 했죠. 네. 아, 그러니까 네온 레드와 일반 그냥 레드가 있나요? 네, 그냥 레드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감이 좀 다릅니다. 약간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동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온 레드는 약간 주황빛이 나는 레드 느낌이고 네, 그다음 일반 레드는 그래도 조금 붉은 계열의 좀 더 네. 진한 레드 색깔이 느껴지죠.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라켓이 예전에 우리 그 네이버컵 예, 네이버컵 네. 라켓인데 약간 색감이 뭔가 조금 예, 달라요. 네, 느낌이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색감을 모니터로 받는 거랑은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예. 지금 우리 또 대리몬기 라켓은 요렇죠. 예, 이렇게 또 똑같은 벨벳과 여러분 벨벳과 무광은 조금 또 달라요 느낌이. 예, 요게 지금 레드몽키님이 저랑 대리몬키님 라켓의 이제 벨벳 느낌은 요런 느낌이고 그 다음 또 무광이죠. 이거는 그냥 레드에 그냥 레드의 무광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색상이. 그러면 이제 일반 그냥 레드의 벨벳이라면 이거보다 엄청 진해지긴데, 그죠? 이건 레온 레드의 벨벳이니까 그 정도인데. 그렇죠. 이 정도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일반 레드의 짙은 레드의 벨벳이면 아주 더 짙어지는 그런 그렇죠. 색감이 나오겠네요. 네네네. 이게 제가 봤을 땐 직접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렇게 레드의 3종 세트의 라켓이 우리는 몽키 테니스 상징이 레드 색깔로 막 완료됐습니다. 몽키 테니스 왜 상징적인 색깔이 레드입니까? 레드 몽키님 화입니까? 화? 또 아, 근데 확실히 제가 오늘 이거를 아침에 오전에 이제 이 수업 중에 써봤는데 원하는 색상을 쓰니까 만족도가 훨씬 더 예, 높더라고요. 어차피 무게랑 그립 사이즈도 내가 또 커스텀을 예, 한 부분이니까 예. 그랬겠죠. 네, 진짜 만족감이 오늘 아침에 바로 줄 메고 또 써봤어요. 네, 레슨하는데 써봤죠. 또 엄청 저도 지금 당장 어제 사실 오늘이 일요일인데 제가 이걸 토요일날 받았거든요. 토요일날 오후에 받아서 당장 줄 메서 써보고 싶었는데 그 우리 리뷰 때문에 예. 예, 리뷰 때문에 예, 오늘 이 리뷰를 촬영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 당장 저도 메서 한번 쳐봐야죠.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 새로 또 블레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에 눈두새로.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것도 한번 써 봤는데 예. 탄성이 좀 더 좋아진 느낌. 이게 반발력이 라켓에. 저희 손님들 것도 써 봤는데 탄성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좀 더 예, 더 예전 것보다 예, 예. 반발력이. 그래서 저도 이것도 써 봤는데 이것도 저희가 전에 또 이게 저 블레이드 리버스 블레이드죠. 저 연두색과 검은색이 바뀐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써봤었는데 이게 좀 더 네, 반발력이 좀 더 좋아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은 좀 더 이런 프레임도 그렇고 좀 더 강도도 그렇고 더 네. 좋은 쪽으로 그렇죠. 업그레이드해서 네. 나오니까 좀 블레이드 라켓이 저한테는 최고. USA 시카고입니다. 아 참 네.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렇게 네임을 하고 나면 예, 네임을 하고 나면 우리 제 이 필기체하고 우리 또 데디몽키님의 필기체는 하고 좀 다르죠? 이게 제가 분명히 필기체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해라고 데디몽키님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데디몽키님이 예전에 저한테 자기 본인이 그 장고리 담아놨던 거를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저랑 우리 촬영할 때 그거 했던 촬영할 때는 했던 그게 아니야. 데디몽키님 그 아이디로 했으니까 아 네, 제가 기존에 있던 네. 걸로 근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저는 이게 낙상 것 같아요. 낙상 저는 요거 필기체라서 레드몽키고 이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우리 데디몽키님은 그냥 정자로 네. 소문자로 해서 그래서 이제 또 요렇게 필체가 네. 본인의 이름이 정해져 놓은 그걸로
예, 또 만들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윌슨에서 이 커스텀 라켓을 저희 몽키 테니스에게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셔서 메인 스폰서 아닙니까? 메인 스폰서.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도 또 저희를 믿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또 사용을 해보고 또 데디몽키님은 직접 써봤으니까 네. 예, 예. 전 기존에 원래 데디몽키는 원래 기존에 최근에 블레이드 원래 안 썼었죠? 예, 저는 네이버컵을 쓰다가 예, 예. 잠깐 팔이 좀 안 좋아서 예, 헤드로 예. 잠깐 가벼운 라켓을 좀 더 가벼운 라켓을 쓰다가 다시 윌슨 돌아왔죠 이제. 네네. 예. 예, 저는 늘 쓰던 게 블레이드고 그다음 또 프로스텝이고 이래서 지금 요 또 똑같은 블레이드지만 느낌이 어떤지 굉장히 알아보고 싶네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쓰던 또 이거 올 초에 이제 윌슨 또 스폰 라켓이었죠. 이게 원래 나온 거는 작년 말인가 나왔었는데 이 라켓이 검은색이요? 예, 검은색에 이것도 블랙이? 예, 블랙에 여기도 유광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라켓도 저는 참 괜찮더라고요. 블레이드는 저는 최고의 제한테 맞는 라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저도 한번 써보고 또 뭐 또 새로 이번에 신형 출시한 블레이드 소재랑 아마 비슷한 소재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예. 예. 써보고 또 리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레드몽키 라켓이고 예, 이게 데디몽키 라켓이죠. 예.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가 좋습니다. 진짜로 이게 본인 라켓인 느낌이 드니까 예. 그죠? 예, 레슨 할 때도 그렇고 이거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다. 혹시나 한자루밖에 없으니까요. 한자루밖에 없으니까 한자루밖에 없으니까 써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 네드몽키님 오시기 전에 제가 또 한자루 더 주문하려고. 아 진짜요? 네. 두 개는 있어야 되니까 비슷하게. 그렇죠, 좀 그렇죠. 다르게 약간씩만 다르게 해서 한자루 더 주문해서 두 개를 또 실전 배치. 아, 또 해놔야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또 그 가방도 저희는 또 윌슨이 또 그죠? 있죠. 있나요? 요 색깔은 비슷한 게 있잖아요. 두 개 있죠. 지금 예, 저기 배치되는데 레드와 또 화이트로 네. 또 맞추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커스텀 라켓에 대한 예,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예,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단 사람이 쓰던 같은 모델을 쓰는 것보다 뭔가 내한테 좀 더 특별한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예, 커스텀해서 한번 써보시기를 예, 강추합니다. 강추. 네, 저희 예. 그 초급자 회원분들도 아무래도 초급자 회원분들은 디자인을 보고 많이 고르시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한테 맞지 않는 그런 스펙들로 라켓을 구매하셨는데 요즘 최근에 제 회원들도 그렇고 이런 커스텀 라켓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다음 몽키 데니스 회원님들도 이렇게 커스텀 윌슨 커스텀 라켓을 한번 본인한테 맞도록 한번 예, 주문을 해서 지금 테니스보다 또 더 재밌는 테니스를 한번 즐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늘 하던 얘기가 있거든요, 손님들한테. 그렇죠. 왜냐면 선 가다 후 실력이라고 선 장비. 장비 빨리요. 예, 장비가 중요하죠. 갖춰서 하는 게 훨씬 더 좀 이제 좀 이 자세가 나온다 그러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좀 테니스를 못 치는데 이 장비만 너무 이렇게 막 하려게 하면 요즘 안 그렇죠. 어렵다고 요즘 네.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다 갖춰서 네. 또 네. 해야 되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예 완전 갖춰놓고 그죠? 네. 네. 갖춰놓고 그렇게 하면 또 더 열심히 네. 네. 열정이 또 네. 열정이 생길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윌슨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신 네. 담당자 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네. 드리면서 네. 가능하다면 한자로 더 두 자루씩 해줘야 되는데 아마 알아서 더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티칭은 아니라도 네. 더위에 그죠? 한 말씀해 주시죠. 이제 더위 막바지죠. 이제 뭐 입추도 지나갔고 이제 막바지인데 아직 날이 완전히 시원해지기 전까지는 물과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셔서 탈수 증상이 안 오게끔 예. 유독 건강에 신경 써서 테니스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예. 항상 몽키 테니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다른 그런 강의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